안녕하세요, 원어스 시윤입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원어스 웨이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어스 서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어스 환웅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어스 건희입니다. I am Rido. Hey man. 일단 또 오랜만에 일본 팬분들께 또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너무 설레는데 또 한편으로는 또 대선배님들과 함께 하는 날이라 조금 떨리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워낙 너무 재밌으신 분들이 걸 알고 너무 미담을 많이 들어서 그래도 믿고 열심히 하러 왔어요. 슈퍼주니어 선배님들이 특히 워낙 베테랑이시니까 저희가 오히려 저희만 잘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저희를 또 잘할 수 있게 이끌어 주실 것 같으셔가지고 네, 굉장히 든든합니다. 든든합니다, 진짜. 네, 오늘 한번 선배님들 좋은 길을 받아가는 그런 자세로 한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 소용과 다르게 길을 가져오지 않고 서로 길을 좀 더 같이 더 볼 수 있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죠. 이렇게 이거 이렇게 먹는 거 볼래? 진짜 별로였어. 어떤 걸로 먹었냐? 우리는 슈바 도리요. 아 오랜만. 네. 원어스. 안녕하세요. 원어스. 우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僕たちが今日スバドルに来ました来て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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ました来
밥 먹었어요? 밥 먹었습니다. 찍은 거예요? 네. 4번! 정답! 아, 진짜? 자. 이거 몇 번 단체 사인 있어서 넘길게요. 두 번을 했어. 저는 라멘을 굉장히 좋아해서 라멘을 먹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라멘이 되게 또 면발도 꼬들꼬들하고 또 맛있더라고요. 돈까츠 라멘, 돈코츠 라멘 그걸 추천드립니다. 곱창이 들어간 우동이 있거든요. 호르몬 우동 그거를 추천드리고, 그리고 일본 편의점도 가서 이만큼 장바 오셔서 집에서 먹으면서 영화나 드라마 보는 것도 추천드려요. 역시 오코노미야끼 아니면 이제 미나리즈시가 아닐까. 네. 저는 미소카츠를 추천하겠습니다. 저는 모츠나베. 나베가 또 일본에 또 많은 종류의 나베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저는 모츠나베가 정말 베스트인 것 같습니다. 저는 테바사키 먹었을 때 굉장히 새롭고 맛있었던 것 같아서 추천해드립니다. 테바사키. 홀짝! 홀짝! 짝! 짝! 왜? 몰라. 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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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짝! 홀! 홀! 10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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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성대. 뭐야? 야, 뭐야 나? 야, 뭐야 거기 나? 까마! 까마! 10개. 그거야. 그거야. 그 느낌. 오. 그 느낌. 이거 가져간 사람. 우와!
아, 춤을 춰야 잘 되네. 나이스. 내가 이거 진짜. 아, 유도 형 진짜 부럽다. 됐어? 허니? 곰돌이. 우와, 와, 성공이에요? 어떻게 했어? 허니, 성공. 우와. 예. 뭔가 달고나 게임을 태어나서 처음 해봤는데 이게 그 오징어 게임처럼 진짜 몰입해서 하면은 진짜 무섭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일남 할아버지가 괜히 나 무서워하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왜냐면 이게 하고 집중해야 되는데 옆에서 총 맞으면서 누가 쓰러지는 걸 보면은 진짜 몰입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 상황을. 저는 달고나 이제 하는 건 많이 해봤는데 좀 어려웠던 것 같고, 근데 저 구슬치기는 제가 이제 이렇게 던져서 하는 건 처음 하거든요, 사실. 근데 아,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게 보는 사람은 되게 재미가 없거든요. 근데 하는 사람이 이게 되게 막 심장이 떨리고 막 두근거려가지고 되게 흥분되는 그런 게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재밌었어. 아, 확실히 이게 되게 단순한데 되게 뭐라고 하지? 재미는 되게 높은 그런 게임이었던 것 같고, 또 달고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릴 때 되게 자주 했었었는데 이렇게 또 뭔가 동심으로 돌아간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저도 이제 구슬치기는 이번에 처음 해봐서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되게 간단하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게임인 것 같아서 이제 일본에 계신 우리 달님들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비석치기 이름은 되게 많이 듣고 교과서에서 봤던 진짜 놀인데 실제로 하게 생활. 돼서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나름 어렸을 때, 아니 뭐지, 옛날 시대에도 팀워크라는 게 존재했구나. 아, 당연하지.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겠지. 그쵸. 그래서 네. 뭔가 새로운 경험이고 그 팀끼리 좀 더 끈끈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저희 팀 이겨서 너무 좋았습니다. 재수없어. 줄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슈바돌!